우리 대인사 교구 신도의 여러 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신도의 임원님 가족 다 안녕하시고 많은 만복을 이렇게 받으시고 또 불심이 더 향상돼서 큰 불자 불교도의 임원으로서 지도자로서의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히 전원중 교구 신도의 회장님 그리고 해인사 교구의 회장단 그리고 임원들 감사합니다. 임원들까지 한자리에 하게 된 것은 금년 들어서 아마 장비들도 이렇게 이런 자리를 못 만들었죠. 아마 처음으로 회장단이와 모든 전 임원들이 방장들이 모시고 신년 하례 겸 또 차를 마시니까 달에 차례죠. 달에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된 날이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해인사 교구 신도회는 해인사 신도의 임원들뿐만 아니라 종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구역인 합천군, 아까 용원사 합천역으로서 이런 합천군의 임원들, 거창, 함양, 삼청, 진주 또 뿐만 아니라 요즘 교통이 좋으니까 대구에 계신 분들이 해인사 교구 신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아까 통영에서 소개됐지 않습니까? 부산도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서울 경기에도 지금 해인사 신도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점차 아마 이런 해인사 신도회가 활성화되면은 요즘은 교통도로 다 좋으니까 전국을 권력으로 하는 해인사 이름을 앞세운 해인사 교구 신도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또 해인사 교구의 교구 신도회 활성화 노력에 따라서 부처님 교화가 더 펼쳐지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불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불교의 어떤 역할을 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방장스님 좀 전에 우리 해인사 일주문의 글귀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듯이 새해가 들어서 늘 방장스님 이렇게 말씀처럼 법어 말씀처럼 천급만급이 지나더라도 늘 우리 마음이 낡은 데 머물지 않고 늘 마음이 새롭고 늘 오늘 현재 이 자리의 마음으로서 늘 우리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도 한해 한 해가 또 이렇게 새해가 되었습니다만은 보다 구태인한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보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셔서 올 한 해를 잘 이렇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부연해 드린다면은 올해 우리 회사 두 가지 주요 행사, 불사 또는 이 행사와 불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장선이 모신 회인사 임회에서 산중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이 한국전쟁 70주년 되는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 3년을 치르는 사이에서 남북 삼천리강 그 강토에 우리 배달계리가 총 그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참전한 유엔국까지 다 포함하면 전부 137만 명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공식 통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국군 희생자가 10명만이 되고 남한 민간인이 24만 명이 또 들어가시고 유엔 참전국이 또 미군을 포함해서 한 또 3만 명 북한의 국민들이 민간인이 또 26만 명이 또 전쟁으로 사망하고 우리나라 북군은 13만 명이지만 북한군은 2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공군이 18만 명. 남북 민간인 다 경찰들도 한 3천 명 죽고요. 그래서 전쟁 기간에 죽은 138만 명 가까운 되는 분이 아직까지도 삼천리 곳곳에 유해도 수술 못한, 백골도 수술 못한 이런 속에 다 묻혀있고 그 원한과 그 어떤 그런 희생당한 참상에 대한 아픔을 한 번도 풀어드리지 못하고 회원하는 그런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도 없었고 어느 종교교 노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원한과 아픔과 상처가 138만 명에 또 그 과시 살아남은 가족들의 것이 이어진다 그러면 오늘날 방장스님이 국제가시는 말씀처럼 보수와 진보다 온갖 남과 북이다 동과 서다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 배후는 한국전쟁에 기반한 그 아픔과 상처, 싸움의 뿌리가 있다고 봅니다. 원초적인.
이 부분이 해원되고 다 정리되자고서는 대단히 우리나라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그 화합 교류된 속에서 겨울은 통일을 기약할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 개인사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특히 윤달이 되는 달이 올해는 윤사월이 되지 않습니까? 윤사월 보름이 공교롭게도 양력으로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이날을 잡아서 6월 6일과 6월 7일 두 날을 한국전쟁 70주년 추모 음악회도 하고 또 6월 7일은 불교 고위의 수륙대제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전쟁으로 옛날에 임진왜란 후에 또 병자호란 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 국행 수륙대제라는 그 의식을 이 시대의 한국전쟁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례하고 천도하고 해원상생하는 종교식이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이 상처 아픔을 풀어드리는 것은 국가가 못하고 어느 종교도 못하는 것은 불교 특히 해인사가 호국팔만대장경을 모신 해인사에서 이 도량에서 호국수륙대제를 진행할 생각인데 이 부분에 동참하는 전국의 이제 유엔 참전국 중국 대표도 오고 다 초청할 생각입니다. 크게 국가적 차원에서 할 것이고 그래서 신만등 불사를 병행할 생각입니다. 모든 동참 방법은 신만등을 경례 진입로 주 들어온 데서부터 신만등을 통해 등 동참을 통해서 유령하는 글을 붙인 등을 다 밝게 되는으로써 행사는 6월 6일, 6월 7일 양일간 하고 올해 해인사 초파일 봉축 등은 한국전쟁의 아픔을 해원하는 그런 것을 기원하는 그런 봉축 등을 겸해서 초파일 등을 별도로 하지 않고 아마 3월 달부터 해인사의 봉축 등은 6.25 전쟁 유령한 138년 유령한 뜻으로 담은 그 유령 등을 수륙대제 등을 신반도으로 이제 3월도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모연도 하고 동참하는 그래서 6월 6일 날 현충일 날은 그날은 다른 행사를 안 하잖아요. 유황진 이런 것도 다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3월에 위로하는 추모 음악회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수륙대제 할 때는 그날은 해인사 전 교구 신도회가 또 앞장서서 신만도 모연도 좀 이렇게 좀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고 많은 불자와 많은 시민들 또 관공직자들 다 참여해서 불교가 이 아픈 상처를 하고 틀고 일어서야 국가의 명운이 피고 화합이 또 하고 이루는 그런 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2020년 해인사 호국 수륙대제가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음악회가 병행해서 진행된다는 것이 부분에서 특히 해인사 스님들과 우리 교구 신도의 임원들 또 전국의 불자들이 동참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행사가 있다. 행사는 늘 초파일 봉축 등도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당 앞에 보면 이제 관세보살, 지자보살 두분 성상에 대한 이제 복장물 이제 칭견법회가 이제 준비 중에 있어.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5년 전에 대중광장에 계신 두 분, 한 분, 비루자나 부처님, 한 분은 저 법보전에 계신 부처님이 조선시대에 조성한 부처님에게 그니 허구만 믿고 확인도 안 됐는데 15년 전에 복장 내부를 확인한 결과 해인사 창건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한 동영상불의 쌍둥이 같이 제작한 이제 조성한 부처님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 후에 개검을 해서 지금 대비로전에 두 분을 이렇게 모셔놨습니다. 그 15년이 경과한 금년 1월 10일 날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의견이 이렇게 여겨졌고 정확한 누가 어떻게 조성한 것을 확인이 안 돼서 국가지정문화재는커녕 지방문화재로도 지정 안 됐고 다만 조선 후기에 조성해서 이렇게 법당에 모셔놨겠거니 했던 두분 보살상이 지난달 초에 계급 이런 걸 통해서 확인했는데 복장을 확인해보니까 놀랍게도 고려시대 때 조성한 고려불상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록물이 쏟아져갖고 다리 한 다음에 기록물이 와서 여기 구황 저쪽에서 보면 화장원이라는 편이 보탰습니다만은 그 부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조선 후기에 별로 우리 대립방벽 양 끝에 모셔지게 별로 가운데 큰 중앙에 부처님만 됐다가 우리가 소홀하게 된 제대로 눈여겨보지도 못한 두 분의 보살상이
길라테 부친 다음으로 가장 선녀가 고려 시대 때 조성한 부친으로 확인이 돼서 기도의 복장물도 방송 신문은 양력 2월 하순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생기고 이번에 정초 기도 기간을 통해서 끝자리들만 우선 지금 징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례식 맞추는 가부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임원 교우신들 임원들께서 한번 칭견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또 7월 달까지 기존에 두 분 관세보살, 지장보살 상에 놓았던 사리함이라든지 기록물들은 공조시설을 갖춘 좋은 이제 보관 시스템에서 이제 연구도 하고 보관하게 될 것이고 고려시대 때 그 많은 사부대중이 정성을 모아서 기록물도 만들어 놓고 사리함이나 각종 보물로서 이렇게 했듯이 오늘날 이 두 이제 보살상에 대해서는 이 시대의 불자들의 정성을, 이 시대의 정성을 모으고 이 시대의 기록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복장을 해서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다시 부처님을 법당에 안치하는 의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곧 다음 주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이 복장불서도 이제 병행이 되고 두 분 보살상, 관세음과 지장보살상에 대한 칭견법회도 봄부터 진행, 여름까지 진행된다는 것. 현생의 복락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이요, 내생의 명복을 위해서 지장보살을 쌍으로 동시에 상호가 똑같습니다. 한 분은 하가도 쓰고 한 분은 두 분을 쓰는 기장을 상상하더라도 고려시대의 화려한 그 조성법으로 구슬정각을 허물까지 치렁치렁 내리고 아주 아름다운 고려시대 대행적인 불보살상이라고 뒤늦게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새삼스러운 어떤 우리가 경사를 받은 이것은 유당 해인사의 경사가 아니라 불교계에 나아가서는 한국 우리 사회에도 좋은 축복을 내리는 상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큰 불사경 국가적 의미를 가진 행사가 올 봄에 해인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도 그동안 스님들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만은 매사를 교구신도 임원들과 상의도 하면서 이 불사를 성공리에 국가적 의미를 마음껏 펼칠 수 있고 큰 의미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불사와 행사를 진행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행사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임원님들 새해도 다 건강하시고 큰 복락을 누리시고 많은 불사를 같이 이루어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박수.